강원도의 한 공군부대. 항공기 한 대가 착륙한다. 싣고 온 것은 폭발력이 엄청난 미사일. 내일 시험 비행에 사용될 무기다. 지금 다른 기지에 그 실무장이 있어가지고 저희 실무장 발사훈련을 위해서 무장을 운송해 왔습니다. 미사일이 도착하자 연구원들이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가장 꼼꼼하게 보는 것은 미사일의 렌즈다. 렌즈는 망원 렌즈로 돼 있어가지고 이 조종사가 목표물을 그 획득할 수 있는 아주 핵심 주요 부분입니다. 곧바로 조심스럽게 미사일을 분리하기 시작한다.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사고로 인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사일이 장착되는 항공기는 TA-50. 국내 최초로 개발된 경공격기로 현재 안전과 성능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다음 날 오후 드디어 시험 비행이 시작됐다. 오늘 시험 비행을 할 주인공은 김대석 소령. 비행 경력만 13년이 넘는 베테랑 조종사다. 그런데 탑승 전 테스트 파일럿 대원들이 미사일에 뭔가를 쓴다. 뭐 잘 나가라는 뭐 그런 거죠. 뭐 징크스 같은 거죠. 뭐 돌아오지 말라고. 오후 3시 50분 드디어 김대석 소령이 TA-50 전투기에 오른다. 폭발력이 엄청난 미사일을 탑재하고 미리 지정된 좌표에 정확하게 발사를 해야 하는 실무장 테스트. 그래서 고도의 비행 기술이 필요하고 시험 비행 중 가장 위험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수신호가 떨어지고 두 대의 공군 전투기가 활주로로 출발한다. 한 대는 실무장 테스트를, 다른 한 대는 그 현장을 함께하면서 시험 비행의 안전을 체크하는 역할을 한다. 이륙을 앞두고 활주로 통제실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다른 항공기의 이륙을 사전에 차단한다. 오후 4시, 드디어 실무장 테스트를 위해 TA-50 공격기가 이륙을 한다. 잠깐 사이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 시각 미션 컨트롤룸에서는 긴장이 감돌고 이곳은 미사일 발사 과정과 전투기의 성능을 체크하는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불과 5분 만에 TA-50 전투기는 15,000피트 높이까지 올라가 타겟이 설치된 공해 상공에 진입했다. TA-50을 조종하고 있는 김대석 소령과 통제실의 기술사 간에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간다. 모두 긴장된 상태에서 시험 비행을 지켜보고 있다. TA-50 전투기는 점점 목표 지점에 근접해가는데 아주 작은 타겟이 보인다. 레디. 야, 좋다. 잠시 후 바다 위에 설치된 타겟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됐다. 정확히 타겟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 통제실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과연 성공한 것일까? 오후 4시 10분, 상공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정확히 표적을 명중시켰다. 실무장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다. 그 뒤에는 지난 한 달간 고도 2만 피트 상공에서 진행된 시험 비행의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 경남 사천, 대한민국 공군 52전대 281대대. 새로운 전투기가 도입되거나 국내에서 개발된 항공기의 시험 비행을 담당하는 테스트 파일럿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다. 매일 아침 8시, 아침 운동이 시작된다. 높은 고도의 상공에서 비행을 해야 하는 테스트 파일럿. 그래서 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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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둘. 힘들지 않으세요? 조금 힘들죠. 아침부터 이렇게 운동을 시키니까. 우리의 정신이다!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도전 정신이다. 오전 9시.
가장 먼저 작전기에서 자신의 비행 스케줄을 확인한다. 그리고 오전 9시 30분 테스트 파일럿들이 모여 오늘 있을 시험 비행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진다. 테스트 파일럿은 항공기의 성능을 시험 비행을 통해 검증하는 조종사인데 공군에서는 현재 새로 개발된 군용 공격기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격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드라이오프 했어요. 그래서 리커버리 한 다음 딱 연료를 보니까 2500 이상이야. 그럼 다시 한번 트라이. 2500 이하면 뭐 한 발이 남았든 두 발이 남았든 달고 RTV. 기타 임무 중에 비상이 생기면 안정성이 완전하게 확인되지 않은 신형 항공기를 시험 비행하기 때문에 브리핑 과정에서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체크하게 된다. 있으면 16이 우리 비대치 한꺼번에 해줍니다. 날씨가 우측 청명해. 특히 필승기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산이 많단 말이야. 임무에 집중하다 보면 미니멍고도 부름살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후방석 CRM 특별히 요 다이브 자세에서 강조할 테니까 그거 좀 잘 준수를 하고. 저희들은 일선 조종사들이 가지 않는 그런 어떤 속도 영역대라든지 아니면 최저 속도 영역대 잘 하기 힘든 어떤 고영각 이런 시험을 일부러 기성 조종사들이 하지 않는 부분까지 해갖고 항공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깨끗이 클리어하게 시켜줘야지 일선 기성 조종사들이 그 항공기를 믿고 신뢰하고 그 항공기가 구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한다고 봅니다. 극한의 고도, 음속 이상의 속력. 이런 극한의 조건에서 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테스트 파일럿은 일반 조종사보다 훨씬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야 하는 가속도 훈련을 통과해 테스트 파일럿이 된 이후에도 꾸준히 체력 관리를 해야 한다. 저희가 하는 임무는 특히나 뭐 그 중력 가속도가 있는데 자기 몸무게의 한 8배 정도 저희가 봤거든요. 제 몸무게가 얼마라고 하면은 거기다 이제 8을 곱하면은 그런 힘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정도의 근력이 있어야지만 이제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전 10시 테스트 파일럿들이 시험 비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기 시작한다. 조종사들이 입는 옷은 불에 잘 타지 않는 특수 재질로 제작돼 있다. 항공기에서 이젝션이 됐을 때 여기 서바이벌 생환장구가 같이 이거랑 같이 낙하산하고 패러슈트하고 생환장구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장비고 이 아래에 입은 거는 항공기가 저희보다 그 기동을 할 때 저희가 받는 그 중력가속도 저희가 받는 일지의 중력가속도보다 몇 배의 그 지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공기를 채워줘 갖고서 피가 아래로 못 쏠리게. 비행 장비를 보관하는 장고실은 늘 적당한 온도 습도를 관리할 만큼 철저하다. 장비 아주 사소한 문제도 2만 피트 상공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테스트 파일럿들이 시험 비행을 위해 부대 내 비행장으로 이동한다. 공군 52전대 281대대에 속해 있는 사천 비행장. 공군 조종사들이 비행 훈련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활주로엔 이륙하고 착륙하는 항공기로 분주하다. 비행기가 건너는 다리. 예, 소련 김대사 비행하러 왔습니다. 여긴 3호기가 제일 예쁜 것 같아. 김대석 소령이 도착하자 엔지니어들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은 골든 이글이 별칭이다. 오랜 기간 동안의 시험 비행으로 안전성과 성능이 확보된 기종으로 현재 양산 중이다. T-50의 형상에 정밀 폭격 능력을 향상시킨 것이 TA-50인데 경공격기라 할 수 있다. 현재 시험 비행이 한창인 모델이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국내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 T-50을 개발한 것이다. 2003년 초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
한 대를 제작하는 데 걸리는 기간만 24개월. 가격도 250억에 달하는 고가 항공기다. 기존에는 저희가 되게 외국에서 그 훈련기들을 들여왔습니다. 들여왔는데 우리 어떤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순수 독자 항공기를 개발을 하자, 또 순수 독자 고등훈련기를 개발하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전투기 개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이로써 우리나라는 자체 기술로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한 세계 12번째 국가가 됐다. 두바이 에어쇼 등에서 고난이도의 비행을 선보여 성능과 안전성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현재 중동지역 수출을 추진 중에 있다. 오늘은 확산탄이라고 불리는 폭탄을 직접 발사하는 시험비행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방석에서 조종을 담당할 김대석 소령. 조종사 경력 13년, 시험비행의 베테랑이다. 기분요? 네. 뭐 그냥 평소 하던 일하는 기분이죠. 뭐 특별히 뭐 남다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뭐 매일 하는 건데요.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험 비행 시 반드시 소지하게 돼 있는 니보드를 꼼꼼히 살피는 모습이 긴장돼 보인다. 이거를 뭐 암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라도 빠뜨리지 안기 위해서 매일 보면서 확인하면서 이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폭탄 발사 시험을 하는 날. 긴장이 되지 않을 리 없다. 모든 것을 체크하면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다. 무장이 분리될 때 이 항공기하고 어떤 간섭이 있는지, 항공기의 그 주변에 흐르는 공기 흐름과 흐름이 무장 분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도 좀 높은 상태이고 고도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위험 부담이 좀 큰 시험입니다. 드디어 TA-50 공격기의 문이 닫히고 엔지니어들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항공기의 비행기와 엔진 등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확인을 거친다. 모든 안전점검이 끝나자 활주로로 이동한다. 시험비행이 있을 때면 늘 활주로 근처엔 앰뷸런스와 소방차가 대기를 하는데 만약에 사고를 대비한 것이다. 테스트 파일럿이란 직업이, 그리고 시험비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는 대목과 TA-50이 이륙해 시험비행이 시작되자 가장 바빠진 곳은 미션 컨트롤룸이라 불리는 통제실이다. 항공기에 장착된 첨단 장비를 통해 시험 비행 중인 항공기의 모든 데이터가 모아지는 곳으로 시험 비행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다. 오늘은 폭탄을 투하했을 때 TA-50 경공격기의 성능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환경 문제를 고려해 정해진 장소에서만 이루어진다. 폭탄이 목표 지점에 투하되는데 다행히 성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 안에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세, 고도, 속도,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엔진의 그 아주 작은 데이터, 그리고 또 조종 안정성의 데이터, 그리고 또 로드 시험을 하면은 날개에 하중이 걸리고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험 목적에 따라서 그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또 각각 엔지니어들이 있어서 그걸 다 모니터를 하면서 그 시험을 이제 진행하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상에 탱크 등을 쏘는 공격기인 TA-50. 폭탄 투하 시험이 성공리에 끝났다. 이로써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무장 테스트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셈이다. 계획한 대로 임무는 잘 됐습니다. 항상 비행할 때마다 저희는 긴장을 하고 언제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사히 갔다 온 저희 에마에게 뭐 감사할 뿐이죠.
테스트 파일럿이라면 누구나 무사히 비행을 마치고 다시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된 T-50 초음속 훈련기. 그 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수많은 시험 비행이 실시됐다. 불시착 시의 탈출 방법에서부터 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각종 무기 발사 시험까지 매 순간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12명의 공군 테스트 파일럿들은 특유의 도전 정신으로 무사히 끝낸 것이다. 큰 안전사고 없이 시험 비행을 해왔다는 자체가 가장 큰 성과일지도 모른다. 새로 개발된 전투기는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 비행이 진행된다. 그래서 항공기술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도 테스트 파일럿의 인명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외국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실제로 무장을 분리를 시킬 때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무장이 원하는 곳에 떨어지지 않고 투하되자마자 바로 항공기를 쳐서 항공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위험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시험 비행을 무사히 끝낸 그날 오랜만에 제 시간에 퇴근을 한다. 중요한 비행이 있는 날은 운전조차 삼간다. 많은 일들이 콤비 내에서 대대원들 이동하면서 많이 재미있고요. 자가차를 이용하면 얼마나 삭막해요. 이런 이제 또 이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작전 쪽에 있는 모든 대대가 다 그렇게 하루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그날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함께해서일까? 동료애가 남다르다. 저는 저쪽이고요. 아, 같은 아파트 사시나 보죠? 네. 필수! 테스트 파일럿들은 모두 공군 관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조종사 경력 13년. 김대석 소령은 8살 아들을 둔 한 집안의 가장이다. 공군으로 입관한 것은 1995년. 10년 동안 전투기를 조종하다 3년 전 테스트 파일럿에 도전하게 됐다. 다행히 아무런 큰 사고 없이 1,70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해냈지만 아내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다. 다들 위험한 직업이라 걱정을 하지만 아들 태용이는 테스트 파일럿인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아빠 뭐 하시는 분이죠? 아빠 조종사예요. 무슨 조종사? 전투기 타는 조종사요. 훈련기였다가 전투기 F-16으로 바뀌었는데 F-16 타다가 또 T-5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네. 아버지 하는 일 멋있어? 어때?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중에 커서 할 직업을 조종사로 바꿨어요. 시험 비행 때문에 강원도를 몇 주째 오가고 있다. 거기에 부대의 특별 훈련까지 가야 하는 상황. 이렇게 집을 비우는 날이 많다 보니 아내에게 더 미안한 눈치다. 혼자 먹어서 미안하네. 이번에 SR 가는 건 어떻게 됐어? SR 저 일요일 날 오는 걸로 됐어. 일요일 날? 왜? 원래는 토요일이잖아. 그 지리산 산속에서 지금 3박 4일을 지리산 산속에 있어요. 어떡해. 공군 조종사로 13년. 주변 동료의 전투기 사고를 본 것도 여러 차례. 테스트 파일럿이란 자신의 직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좀 위험한 일을 하니까 그게 조금 그런 얘기 이제 자꾸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한 13년 정도 비행 생활을 해오면서 주변에 이제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이제 항상 아침에 나갈 때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잘 못해져요. 바쁘고 그다음에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집에 와서 뭐 짜증도 내기도 하고. 조종사의 아내로 8년.
아내 장은영 씨는 남편을 걱정하기보다는 응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 됐다. 됐다. 결혼하고 나니까 아, 이 일이 정말 그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직종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태웅이 아빠가 비행하러 나가면 좀 약간 불안한 마음이 되게 컸지만 지금 이제 결혼 8년 차고 지금 오히려 믿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비행을 워낙 또 좋아하고 또 잘한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보다는 오늘 비행 아주 멋지게 잘하고 오겠지 뭐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분명 다소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사고가 없기만을 바라고 있다. 다음 날. TA-50 개발을 담당한 한국항공우주개발기술자들과 테스트 파일럿 모두가 모여 그동안 진행된 시험 비행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중간 점검인 셈인데 시험 비행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 항공기의 성능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다. 기술팀에서 내놓은 결과를 보는 테스트 파일럿들의 표정이 심각하다. 1차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조종사의 오차는 뭐를 의미합니까? 여기서 이제 조종사 오차랑 무장 오차를 제외했던 방법 자체가 조종사가 조준했던 포인트 대비 그 기준을 해서 이제 정확도 값을 계산한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종사를 보증을 해야지. 아니 우리가 타겟에 있는 에이밍 포인트는 하나의 레퍼런스뿐이에요. 조종사가 사격을 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한 피퍼 포인트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거리를 계산하는데 그게 원래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밤서클의 센터하고의 오차라는 것은 저희가 고려하면 안 됩니다. 시험 비행 결과인 만큼 연구개발팀도 테스트 파일럿팀도 확인에 또 확인을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시험 비행을 한 결과에 대해서 향후의 비행기를 생산해놓고 운영을 할 때 문제점이 이제 없다고 명확하게 매듭을 짓는 자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시험한 포인트 하나하나 그리고 그 엔지니어링 쪽으로 예측하고 우리가 시험할 거에 대한 상호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엔지니어들하고 저희 시험 비행한 사람들하고 명확히 클리어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여기서 미스하고 넘어가는 게 있으면은 향후에 또다시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큰 언쟁은 아니었고 서로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문 테스트 파일럿 훈련이 시작된 것은 불과 10년 전. 자체 기술로 초음속 고등훈련기가 개발되면서부터다. 대부분의 테스트 파일럿은 미국의 유명 항공사에서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다. 지난 5월, 공군 52전대 281대대에서는 조촐하지만 조금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시험 비행만 1000번째 비행이 되겠습니다. 시험 비행을 마치고 내리는 사람은 테스트 파일럿 대대를 책임지고 있는 정군하 대대장이다. 1989년부터 공군 전투기 조종을 시작해 비행 경력만 무려 20년째. 테스트 파일럿으로서 첫 번째 시험 비행을 달성한 것이다. 첫 번에 몇 년 걸리신 거예요, 그럼? 2년. 2년. 나를 왜 줘? 조금 했네, 비행. 1년에 100시간이면. 놀았지, 그냥. 시험 비행 때는. 내가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테스트 파일럿. 그래서 모두에게 정군하 대대장의 첫 번째 비행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손은 입으로 넣어줘야지. 머리를 뜨는 게 아니야. 거기다가 누구 어떻게 해. 테스트 파일럿으로 9년. 그동안 큰 사고 없이 비행을 해왔다는 정군하 대대장. 이 자리에 후배들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고마울 뿐이다. 세번에 보내야 되는 거야.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요 하늘을 나는 기분입니다. 날았잖아요. 사실 시험 비행하고 또 외국인이랑 비행하고 후배들을 교육하고 저희들이 좀 목표를 갖고 있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임무들이 어렵고 많은 노력을 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또 도와줬고 노력을 같이 해가지고 오늘까지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잘 올 것 같아서 무척 기쁘죠. 여기서 저 이렇게 서 있다는 게 무척 기쁩니다.